자, 봅시다. 자, 1번은, 자, which gloves do you like? 어떤 글러브를 네가 좋아하니? 이거였죠? I like the brown. 사고에? Once. 그죠? 왜냐면 얘가 무슨 명사였어? 복수 명사였으니까 여기 무슨 명사 써야 돼요? 복수로 써야겠죠? 그치? 복수 명사로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대명사로 쓰자고 한 거니까 I like the brown once죠. 우리가 원이라는 건 뭐한테 쓴다고?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써보세요.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그치?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똑같은 종류의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불특정한 거죠. 그리고 복수였으니까 once 썼다. 이해됐죠? So I like the brown once. 나는 갈색인 게 좋아. 2번. Is that your sister's bag? 했죠? 저게 너의 동생의 가방이니? 라고 했는데 Yes. 어떻게 해야 되죠? 2번. 왜요? 이 hers가 뭐지?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죠. 자, 얘를 우리가 소유대명사라고 불러요. 우리 소유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의 개념이라고 했지? 소유격 플러스 명사. 그쵸.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두 단어로 늘릴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돼? It is her bag. 그렇지, her bag이겠지. 이제 바꿨으면 얘는 어때요? It is his는 얘도 소유대명사는 맞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를 쓰게 되면 his bag일 거야. 그러니까 his라는 글자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모양이 어때요? 같죠? 그렇지? 근데 얘는 어떻게 썼을까? her bag이거든. 그래서 her가 소유격이고 hers는 소유대명사다. 이렇게. 요거 볼까요? 자, 3번 문제 갑시다. 자, my father has a car he washes it. 왜 is 썼죠? 우리가 is는 뭐할 때 쓰는 말이었어? 특정한 것.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였고, 또 단수일 때 쓰죠. 그죠? 그러면 a car, 단수니까 is 썼죠. 누구 차야? 아빠 차지. 그다음, it is too dark. 여기 is는 왜 써야 돼요? 비인칭 줘. 그럼 여기 있는 건 대명사이시고 여기는 is는 비인칭. 그치 비인칭 주어의 is죠. 우리가 비인칭 주어는 뭐할 때 쓴다고 했지? 날씨, 시간, 거리, 요일, 날짜, 명암, 색깔, 무게요. 자, 날씨, 시간, 거리, 색깔, 무게, 명암, 요일, 날짜. 알았어? 비인칭 교훈은 우리 해석해야 안 해요? 해석 안 하죠? 너무 어둡다. 그렇지. Let's turn on the light. 불을 켜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it은 대명사 it도 있고 비인칭 주어 it도 있다. 그렇죠? 네. 3번은 별로. 자, 4번 해봅시다. I've lost, 근데 I've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I have의 줄임말. I have lost my notebook. 그래서 내가 내 노트를 잃어버렸어요. I think I must buy. One은 다시 한번 뭐할때 쓴다?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그죠? 그래서 같은 종류지만 다른 걸 쓰는 거예요. 불특정한 것, 다른 것. 그래서 my 노트북이지만 내가 다른 걸 사야겠죠? 잃어버린 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this spoon is dirty. 자, 이 스푼이 더러워요. Can I have a clean one? 그래서 내가 깨끗한 스푼이겠죠?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지. 뭐 할 때 쓴다고 다시 한번?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그치.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불특정한 것. 그죠?
앞에 나온 종류의 명사와 같은 종류인데 불특정한 것. 5번 나잖아. 5번. 네. 자, 우리가 herself, ourselves, herself, himself, themselves 나니 우리가 다 뭐라고 그러지 이건? 제비대명사. 그치, 제비대명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제비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 하나가 뭐라고 했지? 제기용법. 그치, 제기용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강조용법. 그치, 강조용법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제기용법은 어떨 때 쓰는 거야? 주어가 목적어. 응? 그러니까 그건 제기대명사 때 쓰는 거. 아? 제기용법은 역할이 뭐지?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역할이라고 했죠. 그럼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들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생략 안 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용법은 어디에 쓰죠? 어디에 쓰지? 강조용법은? 위치가 어디에 와야 돼? 만약에 주어를 강조할 때, 주어를 강조할 때는 어디에 쓰지? 주어 옆에다 쓰거나, 주어 바로 뒤에다 쓰거나, 아니면 문장의 맨 뒤에다 쓴다 라고 했고, 이 강조용법은 생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생략 가능하죠. 얘는 빼도 문장 구조에 지장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강조법은 직접. 직접. 이렇게까지 직접.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강조법인지 제기용법인지를 써보세요. 그 다음에 제기용법이라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인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인지를 써보세요. 제기용법인지 강조용법인지 그리고 제기용법이라면 이게 동사의 목적어인지 전치사의 목적어인지를 써보세요. 자, 1번 어때? 전치사의 목적. 그치. 얘가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 쓴 거니까 전치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그럼 say to oneself 뜻이 뭐라고 했죠? 자, say to oneself 얘는 혼잣말하다 라는 뜻이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니까 얘는 무슨 용법을 써야겠어요? 1번은 제기용법이야 강조용법이야? 제기용법. 여기에 쓰인 건 바로 제기용법이겠죠. 제기용법,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로 혼잣말하다. 그래서 엄마는 종종 혼잣말을 하신다. 2번 어때요? We enjoy ourselves. 주어, 동사, 목적어지. 그럼 동사의 목적어 역할이고 그치? 주어와 같았으니까 ourselves를 썼죠. 그죠? 그러면 enjoy oneself 뜻이 뭐야? enjoy oneself 즐기다예요. 즐기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써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쇼핑몰에서 즐거웠다. 쇼핑몰에서 즐겼다. 그치? 스스로를 즐겁겠다가 아니고. 알겠지? 자, 민지 라이스. 목적으로 데려왔죠? 그러니까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얘네들은 뭐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아까 전치사의 목적어 가려고 이번엔 얘네들은 동사의 목적어 가리자. 그럼 얘도 무슨 용법? 얘도 제기용법. 2번도 제기용법, 3번도 제기용법이죠. 동사의 목적어 역할이니까. 그럼 민지 likes herself in a cap. 민지는 뭘 좋아하는 거야? 네. 모자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거야. 알겠지?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모자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한다. It's a home 주어고요. Hate himself인데. 그치? 주어랑 목적어랑 뭔데? 같았고. 동사의 목적어 역할이고
이것도 재경법이에요. 여러분 재경법. 얼라슨 부사야. 그럼 미스터 홍은 자기 자신을 뭐한다? 많이 싫어한다. 자, gay 나왔고요. made 동사인 것 같고 robot이 목적인 것 같아요. 얘는 빼도 어때? 문장 구조에 지장이 없죠. 얘가 바로 뭐다? 강조형 법이지. 누굴 강조했지? 보니까 주어를 강조한 거예요. 주어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썼어? 주어 바로 뒤. So they themselves, 그들이 직접. 그들이 직접 그 로봇을 만들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강조형 법은 지금처럼 뭐 할 수 있어?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해도 지장이 없어. 이해됐죠? 그러죠? 자, 6번은 몇 번 답이었어? JN? 5번? 5번 답이죠? 5번 답이죠? 왜? 왜 그래요? 5번만 초유 대명사예요. 자, 하나 해볼까? 얘는 뭐예요? 아, 여기 앞줄 안 쳐져 있네. 얘는 무슨 격이지? 소유격. 지금 히스가 소유격이니까 뒤에 누굴 달고 왔죠? 명사. 얘 달고 왔죠? 이건 어때? So is teacher.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똑같이 소유격에다가 뒤에 명사를 달고 왔어요. Your name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이 얘도 소유격에다가 명사를 달고 왔고요. 4번 어때요? Children should obey their parents인데 their도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인데 왜 their를 썼지?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 복수. 이게 복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their를 쓴 거야. Their parents 뒤에 명사 썼죠? 다 소유격인데 자, that backpack is Kate's 났죠? 지금 얘가 주어일 거고 동사일 거고 지금 누구 자리냐면 보호 자리일 거야. 보호 자리 지금 혼자로 끝났지. 소유 대명사. 응, 얘가 바로 그렇지 소유 대명사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 보통 내가 이렇게 해줬죠. 대명사라는 건 특징이 뭐라고? 혼자 단독으로 쓰는. 그렇지 혼자 단독으로 쓰인 거야. 그러면 이 소유 대명사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었어?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바꿨으면 어떻게 돼? That backpack is Kate. Kate's backpack 쓰면 되는데 그럼 두 번 반복되니까 소유대명사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That backpack is Kate's 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소유대명사. 이해됐지? 답은 5번입니다. 별표요. 아. 잘했어. 자, 7번도 해봅시다. 빈칸에 this나 this가 들어갈 수 없는 걸 찾아라. 우리가 this를 먼저 좀 정리해 보시면요. this를 먼저 정리해 보면 우리가 this라는 글자는 이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어. 뭐뭐 있지? 지시형용사. 자, 좋아. 얘가 지시 형용사가 있다. 그럼 형용사라는 건 혼자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 무슨 명사를? 단수 명사를 달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라고. 자, 이게 지시 형용사고 이 this 이름이 하나 더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지시 대명사니까 얘는 특징이 뭐지?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라고 쓰시면 돼요.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 자,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면 얘가 주어가 됐다 라고 하면 얘는 뒤에 무슨 동사가 이렇게 오겠죠. 자, 이번엔 이 this를 혼자서 주어가 되면 대명사니까 그럼 뒤에 바로 뭐가 붙겠어요? 동사가 바로 붙었겠죠. 혼자 쓰이니까 모양이 다르죠? 뒤에 달고 왔냐 아니면 혼자 왔냐의 차이잖아. 그죠? 이렇게 생긴 것들이 우리 this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은 걸 찾자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우리가 this를 공부했다면 this의 복수형이죠. is. 그렇지. 그럼 그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다 적어볼게. 그럼 this 말고 these를 해보자 이거야. 이 these도 이름이 두 개겠지.
지시 형용사. 그치? 그럼 해보자. 하나는 지시 형용사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뒤에 무슨 명사 오겠어요? 복수 그치? 명사. 얘는 뒤에 복수 명사가 올 거야. 그래서 요렇게 수식이겠죠. 그죠? 그럼 얘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니까 동사도 당연히 복수 동사가 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these가 이름이 하나 더 있었지? 뭘로? 지시 대명사. 그치. 지시 대명사가 왔고. 지시 대명사가 왔다라는 건 얘 혼자서만 주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사는 무슨 동사 오겠어? 바로? 복수 동사. 복수 동사가 바로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뒤에 명사를 썼냐? 혼자 왔냐? 차이. 됐죠? 자, 1번부터 조금 찰찰 해보자. 자, Simon. 누가 저 뒤에 뭐 들어가죠? 여기? This is my friend. 자, 내 친구 지호야. 이번에 셀폰 무슨 명사 왔어요? 단수 명사. 단수 명사 왔으니까 뭘 써야겠어요? This. This is는 이거는 누구 누구야? 얘가 누구 누구야?라고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This is 누구 누구 하면 내 친구 누구 누구야 이런 표현이고, this cellphone은 지시 형용사. 자, 이번 어떻게 써야 돼요? Apple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지금 여기 복수 명사 왔죠? 복수 명사 왔으니까 여기 뭘 쓰면 되겠어? This 안 되겠지? 뭘로? 얘는 these를 써야죠. These apples. 그 다음 동사도 are 썼잖아. 그럼 얘는 이름이 지시 형용사일 거고, 그지? 요렇게 수식이겠죠. 그죠? 4번은 뭐 들어가요? This city. 그죠? This city. 얘는 뭐야? 지시 형용사. 수식이겠죠? 동사 단수 동사 같고요. Is this train. 그죠? This train. 지시 형용사니까 이렇게 수식이겠지? 동사는 여기 왔고. This train. Is this train from Busan? 그래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만나요? 그치? 답은? 아, 3번으로. 7번 볼게요. 자, 8번은 아까 우리가 이슬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이과 어떤 이시 있다고 했지?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대명사죠, 대명사? 대명사 이시 있고 비인칭 주어 이시 있다. 말로 만들어보세요. 우리 비인칭 주어는 뭐 하나 쓴다? 날씨, 시간, 거리, 요일, 색깔, 명언, 무게, 날짜. 그걸 쓰세요. 밑에 공간 많잖아. 말로만 하세요. 별 편안할 거야. 비인칭 주어 뭐 하나 쓰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지? It is a mess. 화학이래. 이거 무슨 빈칭 주어냐? 이거? 이게 뭐지? 이건 대명사죠. 대명사. 이건 대명사이시예요. 이건 대명사이시고 나머지는 빈칭 주어죠. 이건 뭐한테 썼어? It is summer now. 계절. 3번은 It is raining outside. 날씨죠? 날씨. 4번은 시간. It's 10 o'clock. 10시야. 시간. It's 10 km from here. 거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받았습니다? 말로만? 날씨, 시간, 거리, 요일, 색깔, 명암, 무게, 날짜, 그죠? 됐죠? 9번 넘어가자. 자, that snowboard인데 이 that은 무슨 that이에요? 지시 형용사. 써보자. 얘랑 같은 걸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 뒤에 뭐가 붙은 걸 찾으면 돼? 단수 명사가 같은 걸 찾으면 되죠. 네. 그죠? 몇 번 나왔어요? 2번. That girl. 그죠? That girl. 1번은 뭐예요? 얘는 지시 대명사예요. 서론차 지시 대명사. 3번 is that her printer? 나는 that이 혼자 온 거예요. 그죠? 얘도 지시 대명사. 4번은 that is Dr. Kim's office. 얘도 지시 대명사. 5번도 지시 대명사죠. 됐죠?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를 구별하자. 자, 10번. This is a big bag. 이건 큰 가방이야.
뭐로 바꿨어요 지금? 디스를 디스로 바꿨죠. 단수였던 걸 복수형으로 바꿨고 동사도 그래서 복수로 바뀌었어요. 네. 또 하나 명사가 단수였다가 복수명사로 바뀐 거. 복수명사로 바뀔 땐 어나 언 안 쓰죠? 네. 요 세 군데 조심해야 될 거야. 네. 앞에 보자. 일단 That is my little sister. 어떻게 바꿨어요? Those are my little sisters. That을 복수형으로 바꿨어요. 뭘로? Those. 동사는 뭘로? Are. 바꿨죠? My little 단수명사를 바꿔야겠지? Sisters 바꿨죠? 그래서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 조심한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이거 틀린 거 놓쳐 틀게요. 써보시면 돼요.